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일 월삭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42장 함께 찬송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번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오늘 5월 1일 5월의 첫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월사기대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4월 한 달이 이렇게 금방 또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많은 고민, 걱정, 염려들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저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바울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사울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한 사람으로 남았을 것인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도행전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전도 여행과 또 핍박과 고난을 받았으며 결국에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는 자들과 함께 연결하고 연합하여서 주 앞에 세워지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부터 참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큽니다. 어디에 가면 누가 있더라. 예. 오늘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이 베트남의 호치민의 사이공 한인연합교회가 있더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증거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로 주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도 깨달아야 되고 그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불렀는데도 주님 저는 아닙니다.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엄마들이 속이 터지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부를 때까지 말을 안 듣고 대답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막 속에서 열불이 나죠.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오늘 주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에 아나니아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얼마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깨어있고 또 그 부르심 앞에서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깨어있어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주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반응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분명히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 사울의 이 모습을 묘사하십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울. 어떤 모습으로 유다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아나니아를 거기에 보냅니다. 첫째는 그가 기도하는 중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어서 다시 보게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기도 중에 있는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 눈을 다시금 보게 할 것이다. 아나니아에게 분명히 부르신 목적을 주셨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아나니아를 부르셨고 아나니아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나니아가 대답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즉 이 사울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여러 사람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온 것도 이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아서 왔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아나니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서 들은 정확한 정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여러 사람들의 말의 권위보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높다라는 사실. 사람의 말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게 있어서 더 높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말이 내게는 더 현실적이고 더 정확하고 내게 더 유익할 것 같지만 이 여러 사람의 말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가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라는 이 자세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정보의 시대입니까? 이 정보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지금 코로나 상황 이후에 우리의 직장이, 특별히 청년들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직장이 어렵게 구할 수 있었는데 더 힘들게 되었다라는 상황들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이러한 걱정과 염려의 소식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라는 것이죠. 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께 붙들림 바 되어서 주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의 권위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바로 그렇게 순종했거든요. 여러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갔다면 그는 사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라는 이 이름이 뭐 사도행전에 세 번이나 기록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 아나니아가 등장을 하고 오늘 9장에 등장을 하고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은 다 부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9장에 이 아나니아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자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에게 부르신 목적과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여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개척이 많이 힘들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는 목사님이 토요일 날 개척 예배를 드리셨어요. 참 많은 은혜를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개척을 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일들이 어떻게 보면 주변의 많은 분들이 이런 코로나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개척이 웬 말이냐, 쉽지 않다 이러한 말들을 하십니다. 또 차별금지법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위기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그 말의 권위를 우리가 듣다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5월 가정의 달에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가정은 말씀의 권위를 따라가는 가정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들,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합니다.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이다. 그릇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담는 것이죠. 그래서 담아서 테이블에 옮기기도 하고 또 부엌에서 또 식탁으로 옮겨가는, 그런 담아서 옮겨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담아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옮겨가는 그러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담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으셔야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담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전달할 전달자의 사명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를 움직인 것은 그 두려움의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분명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도 부르신 목적이 있었지만 사울도 부르신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거기에 순종을 하고 떠납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를 떠나게 만드는 모든 계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모든 근거를 뭐 가족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분석한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은 욕심이 많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이 죄 많고 이 욕심 많은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떠났어요. 그리고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에게는 그 어떤 의심이나 그 어떤 마음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또 분명한 소명 가운데 남들은 다 두려워해. 그 뒤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 사울이 그 사울인가 하면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제자들도 두려워할 정도로 이 사울의 존재감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두려움, 그러한 것 때문에 한 발 한 발 내딛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5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결산할 때 어떤 결과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5월 한 달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내버리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 아나니아의 이 고백이 5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처럼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자기가 너에게 보냄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이 아나니아의 이 분명한 고백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즉시 일어났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 자기를 가두고 있었던 그 율법의 눈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으로 띄어지고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예수를 위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변화의 삶. 그리고 자기가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박해자가 아닌 핍박자의 삶을 살게 되는 이러한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었고 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그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서 이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아직도 복음의 눈을 열지 못하는 수많은 영적 소경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우리 싸이고 한연합교회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5월 한 달 우리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삭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아버지 주신 이 5월 한 달을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5월 한 달 이 결산을 할 때에는 더 많은 은혜 역사를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달의 모든 은혜도 우리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사울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주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이 아나니아는 한번 등장합니다. 이 한 번이라도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이 귀한 일입니까? 주님 우리가 이 땅 베트남에 와서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이 땅의 시간과 또 장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대와 장소에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 이후에 삶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한 말들보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더 인정하고 높이며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신다. 천만인이 엎드러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 그냥 종이에 써진 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시는 능력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주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된 인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는지를 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변화된 삶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눈이 떠지고 나서 즉시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각 회당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사람 변화시키는 일,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아이들로 우리가 성장시켜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을 보십시오. 바울의 순종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저 앞에 쓰임받을 때에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올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다시 한번 고민하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 베트남에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땅에 와서 사는 인생 아버지 앞에서 한 번 우리가 쓰임받더라도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가 아버지 이 구장에 등장하고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더 이상 우리가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도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으로 쓰임받는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됩니까? 아버지, 우리가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삶, 아버지께 인정받는 삶, 아버지를 영화롭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가지 말들과 염려들과 걱정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여러 말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며 천만이 아버지여 나를 둘러싸고 내 옆에 아버지여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이김에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이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의 권위를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아나니아처럼 바울처럼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변화된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에 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귀한 날 한 달을 주님 앞에서 이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권위를 따라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5월 한 달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있지 않습니다. 5월 한 달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4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5월 달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택한 자녀들 하나님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5월달 이 한 달의 모든 삶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취업이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더 힘들고 어렵다라는 말도 듣습니다. 공장에 또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5월에 생활의 모든 것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선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5월 한 달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5월 한 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5월 달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경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의 가정가정에 어렵고 힘든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는 아버지 우리의 먹고 마심도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과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와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달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일정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그들의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5월달에 계약되어 있는 모든 건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에 하나님 한 건도 취소되지 않냐고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건과 불칼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향하여 다가오는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막아주시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그 모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5월에 아버지의 가정의 달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5월 한 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면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순종의 역사 순종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5월 한 달에는 아버지와 부모에게 순종하며 또 형제간에 우애하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최고 넘쳐나는 가정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 역사를 이뤄나가는 가정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5월에 이제 아이들 학교 개강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개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학업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수업을 진행하며 또 아이들의 학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모든 아버지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5월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강다영, 김민호, 이찬희, 조영진, 주혜리, 박지선, 손지훈, 이윤아, 한정은, 김민경, 김서희, 오준혁, 이승태, 임성준, 최예승. 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수험생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 불안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겼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이름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이 하나이 위에서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인생의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을 정리하며 이제 특례로 또 시험으로 우리 아이들의 가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애쓰며 힘쓰며 왔습니까?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학업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쌓았습니까? 아버지 이 모든 시간들 주님의 아쉬움에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이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서류를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어서 이 모든 일에 어려운 일들이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도와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다영, 김민호, 이찬희, 조영진, 주혜리, 박지선, 손지훈, 이윤아, 한정은, 김민경, 김서희, 오준혁, 이승태, 임성준, 최예승.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수험표에 아버지와 적혀 나갈 때 또 이 아이들의 이름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시험지에 적혀져 나갈 때 하나님 그 모든 시간시간마다 원서에 이름이 적혀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셨듯이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합격의 아버지 자리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그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아버지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이 땅 베트남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여셨다 고백하면서 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계셨구나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간증하여서 이 아이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된 자들 선배된 자들은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어서 우리 아이들 특별히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믿음이 아버지 다니엘과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같이 믿음의 아이들로 주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아이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 세상에 어떠한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 자들 하나님 분명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게 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일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북한의 정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 믿음의 백성들 지하교회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헛되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정권이 속히 회개하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또 우리 조국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그 조국 교회와 또 믿음의 백성들이 조국의 주님의 은혜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또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몸된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선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반도의 정세가 아버지 북한이 여러 가지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 아버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저 평양이 아버지 이제는 사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지로 다시금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북한의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아버지 앞에 올려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북한의 모든 변화들 북한의 모든 아버지여 또 주민들의 여러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을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조국 통일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한반도가 아버지 국제정세에 아버지 불안한 요소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한반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만하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구나 핵폭탄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셨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저 북한 정권이 아버지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저 북한 땅에 복음 들고 나가 다시금 예배하며 무너진 예배당을 수축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회복들을 아버지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며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며 아버지께 묻고 물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무로 전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버지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다시금 일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가 회복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여러가지 아버지 한국교회에서의 그러한 한국사회에서의 위상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한국교회가 조국 대한민국의 빛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들어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명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을 비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품고 나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들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서 이 사랑의 공동체로 아버지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이러한 여러가지 혼란들이 아버지 교회의 영향력이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않음이 아버지 혹시 문제가 되고 있진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조국의 많은 아버지 이 시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로 아버지 앞에 세워지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한라에서 백두까지 아버지 주의 복음의 물결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아픈 부위가 있으시면 손을 얹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힘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우리 질병을 놓고 함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육신의 강건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어야만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연약함 때문에 주의 일 감당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한 달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모든 앞으로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을 주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이 은총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고백하는 간증의 역사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바울의 눈을 열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앞에 쓰임받는 기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이때에 아버지 가정의 달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부모는 자녀를 또 자녀는 부모를 또 형제 자매들끼리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올 한 달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주님의 삶을 그 삶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나니아처럼 주님 앞에 부름받아 순종하며 쓰임받고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5월 한 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주어진 한 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과 또 조국 대한민국과 또 저 북한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